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김민수 대표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쪽은 컨텐츠 쪽입니다. 그중에 웹툰 관련주 DNC 미디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. 최근에 웹툰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웹툰은 한번 잘 만들면 이걸 가지고 드라마, 영화, 그리고 또 굿즈까지 판매한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내년 가게 되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죠. 이쪽이 게임이 넷마블이 만들어서 출시가 된다라는 쪽에 대한 IP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. 특히 영화와 드라마, 특히 미국에서 미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주가가 그대로 기대감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지금 올해 실적은 상대적으로 위축됩니다.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실적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웹툰이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덜 본다는 관점에서 한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 시총이 2,500억까지 갔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과 함께 오히려 좀 눌림목대 지켜보자라는 쪽이 가장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컨텐츠 관련 종목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. DNC 미디어를 살펴보고 계셨고요.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세요? 네, 현대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난 10월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건설기계인데요. 최근에 이 북미 그리고 인도, 브라질 실적이 증가하면서 이 중국발 실적 악화를 커버하고 오히려 실적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력과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됩니다. 거기에 이제 이슈적인 측면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,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,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 대규모의 인프라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이 핫하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저평가였던 주가가 이제는 본연의 장부상 자산가치 수준, 적정가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7일 안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일정 부분 기술적 조정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5만 7천 원 라인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력을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셨던 분들은 5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조금 더 홀딩을 할지 아니면 이제 익절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는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